대리 불러 올게요. 대리 부르신 거죠? 네네네. 근데 술은 언제 하신 건데요? 빠빠빠빠 눈쟁전자.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열지? 이렇게인가?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일단은 좀 그 제가 이걸 할 줄은 몰랐는데 첫 단계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제가 훨씬 장롱면허서 이거 될 수 있을라나? 훨씬 사고 낼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아닌데, 아니야. 나 이거 다른 사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나 차를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주차까지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장롱면허가 몇 년 차예요? 1, 2, 3, 4, 5, 5년 차?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집 앞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가 주차를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차 운전을 지금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이거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운전을 못 해요.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지금 엑셀하고 브레이크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엑셀이었나? 오른쪽이 엑셀이고 이게 브레이크지 않나? 이거를 이 상태로는 제가 지금 차를 대다가 사고를 100% 낼 거거든요. 99%도 아니고. 그래서 차를 대신 대줄 사람을 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대줄 사람 있으려나? 아, 근처에 사는 사람 누가 있지? 무릉님? 무릉님한테 연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어떡하냐? 일단 엑셀은 오른쪽, 브레이크는 중간.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제가 수동차였으면 지금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차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없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냐고 이거. 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싶지 않았다고. 차 뽑자마자 사고내고 경찰서 가게 생겼네. 대리 부를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차에 제가 지금 가속 느낌을 전혀 몰라가지고 풀고 엑셀을 밟는 순간 훅 갈 것 같거든? 그게 너무 불안해. 일단은 찾았어요. R&DP R 후진, N 중립, D 전진, P 파킹. 지금 파킹이 표시가 어디 돼요? 표시가 안 되는데? 오, 속도 제한 모드가 있어요. 찾았어. 있어.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모드를 켜고. 아, 80밖에 안 돼? 속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80으로. 아, 80 말고 한 진짜 20으로 해보고 싶은데. 차 주변에 없는 거 다 확인하고. 오. 오, 오, 오. 오, 와, 요런 느낌. 오, 엄청 잘 간다. 오케이. 세워. 쉣! 해냈어! 파킹까지! 해냈어요. 일단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행용 비밀번호가 있고 글로벌 박스 비밀번호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박스 있죠, 요거? 이걸 눌러가지고 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비번을 걸면은 글로벌 박스를 했을 때 비번을 입력을 안 하면 열 수가 없어요. 비번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혹시나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보관해서 다닐 분들은 이 비밀번호를 걸어둘 수가 있어요.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가 이제 충전 포트 있잖아요. 뒤에 열 수도 있고 이걸 닫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휴대폰을 카드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카드키로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테슬라 어플을 이제 깔아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놨죠. 테슬라 배터리 얼마 남았는지도 이렇게 나오고요. 키카드로도 등록을 해두고, 뭐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 나머지 감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온도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거를 미리 집에서 나가기 전에 켜두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으로 이런 게 되니까 좀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통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잠깐 대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계속 하는 거는 다른 분들한테 민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100% 사고 날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사람을 부르면 제일 좋겠지만, 이럴 때 전화할 사람이 없어. 뭔가 이럴 때 전화할 사람이 없네. 이럴 때 대리 불러올게요. 잡혔어요, 대리. 이 잡은 분도 어이가 없겠다. 이 USB 메모리가 있네요. 이거 삼성 거랑 똑같이 생겼네. 생긴 게 삼성 신형 USB 메모리랑 똑같이 생겼죠?
글로우박스 안에 USB 메모리 꼽혀있네요. 블랙박스 저장이랑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글로우박스 안에 USB A타입. 여기 글로우박스 보시면 여기 안에 USB 메모리가 있죠? 이거 매뉴얼들을 다 가져갈게요. 융이 왜 있냐? 융이 있네요. 차량 인도를 하는 게 문자가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보험 증명서를 집어넣고 인도를 했어요. 그걸 신청을 하니까 1년 무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로 하니까 카메라 보는 거, 캘린더도 있네. 오늘 일정, 율루트 촬영, 테슬라 인도일. 요 연동이 되네요. 그 구글 캘린더 그거랑. 오, 게임도 돼요? 모바일 게임들이 되네? 스타듀 밸리가 돼? 이건 이제 게임 업데이트가 돼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다 아저씨 거의 다 왔습니다. 갔다 올게요. 대리 부르신 거죠? 네네네. 차를 저기다 세우고 올게요. 아 네네. 운영도 하는 거죠? 네, 바로 옆입니다.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냥 주차장에만 대주시면 됩니다. 아, 맞다. 근데 왜 어떻게 나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 차 지금 이제 온 거라서.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받은 거라서. 아... 아직 연수 그거를 안 받아가지고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서. 그 면허 제가 받은 지가 좀 돼가지고. 아, 혹시나... 이거 라이트는 어떻게 해요? 라이트가 자동, 네, 어두워지면 자동입니다. 근데 술은 언제 하신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술은 먹은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술은 네, 먹은 게 아니고? 네, 술은 먹은 게 아닌데 제가 차 연수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아, 혹시나 사고 날까봐. 혹시나 잘못 볼까봐.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됐습니다. 씨, 진짜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일단은 지하 주차장까지는 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차가 이뻐. 저 원래 근데 화이트로 뽑았었는데 그 차량 기본 색상이 이번 인도일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차 색상 바꾸면 인도일 된다고 해서 다크그레이로 바꿨습니다. 이쁘죠? 너무 좋네. 나 이제 키를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여기서 잠금을. 오, 예! 일단 차 보시면은 틴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만. 오, 뭐야? 열리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입니다. 이거 버튼 딱 누르면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무튼 차가 굉장히 새끈합니다. 지금 보시면 잠그는 게 이게 여는 거고 여기 되는 게 여는 거고 잠궜어요. 잠근 상태로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에서 이제 뜹니다. 키카드를 탭하여 잠금을 해제를 하러 갑니다. 잠궈놓은 상태로 그냥 휴대폰이 근처에 있으면 열리는 것 같네요. 오, 뒷좌석. 그 뒷좌석에서 여기 위에 머리가 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안 닿아요. 지금 안전키가 저도 꽤 큰 편인데 보시면은 여기 목 받침도 제 목 부분에 막 되죠? 그럴 정도로 안전키가 큰 편인데도 여기 위는 안 닿습니다. 일단 뒷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뭐 여기 안에 여기 USB-C 타입 포트 두 개 있는 건 아실 거고 뒷면에도 여기 이제 C 타입 포트가 하나 둘 있습니다. 아, 단차 확인해야지. 테슬라 받으면 다들 한다는 단차 확인 시간. 일단은 이 라인 자체는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쩔? 어, 여기 이런 부분이 단차라고 할 수 있나? 이 라인 안 맞는 거. 여기는 깔끔하게 잘 맞죠? 어, 저희 단차 맞는 것 같네요. 여기는 높이가 맞네, 거의. 여기를 보면 단차가 심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아, 근데 신경 쓰고 보니까 좀 신경 쓰이네. 나머지 뭐 크게 뭐 단차가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 라인 안 맞는 거? 이거 단차라고 해야 돼, 근데? 뭐 괜찮은데, 나는? 너무 관대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우리 좀 풀린 것 같은데? 여기 이건 좀 그렇네요. 아, 트렁크! 전면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열립니다, 휴대폰 어플로. 요! 이런 느낌? 꽤 넓죠?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쪼아가지고 뭐 열고 뭐 하는 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지 몰라요. 저는 차를 처음 뽑았기 때문에 약간 또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이즈는 요 정도입니다. 제 차라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면은 저렇고 트렁크는 이제 자동입니다. 엄청 넓어요. 트렁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은 수준. 트렁크는 여기서 한숨 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죽인다. 두 명도 놓을 수 있다. 두 명은 여유롭게 놓을 수 있는 수준이고 세 명까지도 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 나중에 여기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원격 게이밍 셋업 테슬라 안에서 하는 것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차 배터리로 만일에 컴퓨터 충전이 가능하다면.
이건 뭐죠?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아! 오! 비상! 비상 그거! 삼각! 띠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 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차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만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런칭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